안녕. 오랜만에 이렇게 요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와, 사실 요리는 그 전부터 계속해서 먹었지만은 뭔가 또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굉장히 민망한데요. 오늘 먹을 거는 바로 냉면입니다. 지금 15분 뒤에 나가야 돼요. 근데 15분 만에 과연 냉면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스피디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면이 있고요. 그리고 소스가 있어요. 비빔 소스. 비빔 냉면을 먹을 건데, 일단 비빔 소스는 저기 저 냉동실 안에 넣어놓도록 할게요. 끓여야 되잖아요. 잠시만요. 물 끓여줍니다. 물을 끓여주고요. 이한 세트는 또 남겨놓도록 할게요. 냉면. 요즘 많이 덥잖아요, 그죠? 더울 때는 냉면을,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. 더위를 날수 있는 그런 방법. 오케이. 이렇게 냉면물을 좀 불려줘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 냉면 특유의 냄새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좀 없어지지 않을까요? 물이 끓을 때 동안 이렇게 냉면물을 이렇게 냉면을 이제 불려줍니다. 오, 시간이 없어. 13분 남았다. 근데 이 면은 몇분 삶아야 되지? 되게 짧네. 40초에서 50초. 금방 먹을 수 있겠다. 면을 좀 풀어주라고 해가지고 풀어줄게요. 잘 풀어줘야 돼요. 안 그러면은 면 두 가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가닥 먹으려면은 잘 풀어줘야 됩니다. 잘 해준 면은 이제 넣어줄게요. 면이 살짝 한 가닥이 붙었는데 잘 처리를 해줍니다. 과연 지금 몇초 지났죠? 20초 지났나? 5, 4, 3, 2, 1. 땡. 이 면을 또 재빠르게 건져내줘야 돼요. 잠시만요. 짜잔. 잠시만요, 보여드릴게요, 금방. 그 다음에, 이거를 재빠르게 찬물에 헹궈줘요. 이 면을 깨끗하게 헹군 우리 접시에 넣어줍니다. 그릇에 넣어줘요. 비빔 소스를 넣어줘요. 이제 면 소스를 이렇게 넣어줬는데 이거를 쉐이킷 할게요. 알죠?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거. 김치. 가져왔어. 김치의 자태, 냉면의 자태 합쳐서. 그러면은 오케이, 잘 먹겠습니다. 4분 남았다. 4분. 맛있다. 저 사먹는 냉면에서 이렇게 집에서 만져 먹는 냉면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
아, 그거 깜빡했다. 냉면이잖아요. 얼음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. 얼음을 아예 넣어. 그냥 왕창 넣는 거야. 해서 다시 한번 너무 많이 넣었는데 섞어줍니다. 그러면 더 시원하고 맛있을 거예요. 응? 냉면! 빨리 먹어야 돼, 빨리. 가야 돼. 맛있다. 맛있어? 가야지. 갈게요. 오늘 냉면 먹기 끝. 안녕.